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브남 동네에 데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귀신 상이 있죠. 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귀신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따로 있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귀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이 무엇이 다른가, 또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귀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아요. 귀신의 정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부터 천천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30절까지는 예수님이 나사렛 그 동네,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 자라난 곳,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내려오셨냐? 가버나움 동네로 이제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에. 근데 나사렛 동네도 갈릴리에 있어요. 근데 나사렛 동네가 지형적으로는 좀 높은 지역이라고 해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렇죠? 높은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낮고 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주님이 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는 낮은 자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낮은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고치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셔요. 위에서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밑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올려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걸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고치러 오시는 분인데, 고치러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병자이거든요. 병자. 근데 병자가 의원한테 뭘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잘 고쳐지면 잘 낫는 게 이제 보답하는 거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죠? 갈릴리라고 하는 그 어원이 길갈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길갈은 수치가 떠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가 떠난 곳이다. 그런데 그 길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회전한다, 수레받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다 길갈, 갈갈, 뭐 갈날 그런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갈릴리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회오리 바람처럼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 갈릴리다. 그러면 갈릴리 가버나움은 뭐냐? 가버나움은 성령이 운행하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동네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는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이 위로의 동네예요. 위로의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무엇하러 오셨겠어요? 그곳에 치료받을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가버나움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두 번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7장인가 이렇게 가면 그때 또 두 번째 들어가요. 그때 가면 또 이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첫 번째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 사역은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우리를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은 살려주는 은혜입니다. 살려주는 사역이에요. 첫 번째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은 왜 하필이면 또 안식일에 가르치고 치유를 하실까요? 다른 날도 많은데. 복음서를 보면은 안식일에 치료하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사실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사형을 해도 마땅하다라고 여긴 사람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왜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시냐? 안식일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들으셨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 안식일 그 날에 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본래 뜻은 의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게 실제 실화예요. 안식일 날 이렇게 어느 집에 많이 모였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안식일이 오기 전에 해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날 일하면 안 되니까 먹을 거라든가 그런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지 못한 거예요. 에어컨을 틀어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실내가 더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어컨을 틀면 그게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스위치 누르면 끝나는 일을 자기네들이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이방인인 한국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대요. 좀 와가지고 요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그걸 스위치를 올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는 누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이니까. 그렇게 안식일에는 어떤 그 법 준수를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표면적인 뜻으로. 그런데 주님이 안식일을 준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이 나와 연합이 되어야 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그게 안식일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배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할 거 아닙니까?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하나님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다시 말해서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제 가르치신다고 돼 있죠. 가르치시겠다. 가르치심에 그렇게 돼 있죠. 이 가르친다고 하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 가르침에서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교사, 선생 요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르칠 때는 선생이에요. 선생. 그래서 선한 선생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주님은 예수님은 선한 선생 또는 교사 이런 명칭으로 이제 호칭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왜 가르치는 것이 교사냐? 왜 교사가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하시느냐?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주님이 항상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 것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하는 건 뭐예요? 살려주는 건데 그 귀신 쫓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죠. 근데 병자를 고치는 것이 뭐냐면 그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한다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명한다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변하냐면 전파한다, 전도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침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 전파가 이제 캐릭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캐릭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도하다, 뭐 선포하다, 반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율법 아래에서 있다가 가르침을 받죠. 가르침을 받는 게 뭐냐면 이제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였구나 라고 크게 깨닫는다고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아났다면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하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했습니다.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도는 더 깊은 의미잖아요. 지금 깨닫고 보니까 두 번째 단계가 전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가 잘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신문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길가에 가서 아니면 역전 같은 데 가서 자꾸 돌리잖아요. 신문 뭐 전도지 돌리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하다고 할 때 이 미련하다고 하는 의미가 진짜 미련을 해서 미련하다고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떤 말씀이 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미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그 전도가 뭐냐면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복음을 이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그냥 율법적인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인생의 위로나 받고 위로나 받고 내 서러움에 위로를 받고 살기 힘든데 복이나 받자 이런 심사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뭐가 된다고요? 미련한 거, 미련한 거.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건데 알고 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전도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에 주님이 복음을 전했죠. 그 전해주신 복음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놀랐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플레소라고 해요. 에크플레소. 플레소가 놀랬다라는 건데 그 앞에 에크가 붙으면은 아주 막 더 크게 놀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막 경악을 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는 거, 그 정도의 놀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복음을 듣고 이들이 놀랬는지 엄청 놀란 거죠. 엄청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 놀라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놀람 자체가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왜 놀래느냐면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하면서 절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그 생각이 바뀐 것이 귀신이 나간 거라고요. 왜? 귀신이 뭐길래? 1차적으로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2차적인 것은 뭐냐?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말씀과 내 생각이 하나예요. 하나. 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와 같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것 같이 주가 아닌 그 말씀과 하나가 돼도 한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권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권위가 뭐냐면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딱 받아들였어요. 근데 원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 능력도 같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복음과 함께 그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그 듣는 이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근데 받아들이는 것이 권위예요.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지식으로 받지 않고 영으로 받는 결과가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전개되는 말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나간 건데 그것을 이제 실제 귀신이 나가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다음 절부터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32절까지만 딱 봐도 말씀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났는데 33절부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가 이런 것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절을 봐야 되겠죠? 33절. 자, 33절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었던 것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없었는데 들어왔어요, 뭔가가.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귀신은 뭐냐? 세상에서는 뭐 무속인들이 어떤 신내림 뭐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영화나 뭐 소설 같은 데에서 오싹하게 하는 그런 귀신. 그런 귀신 많잖아요. 뭐 구천을 떠돌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승천한다든가 또 뭐 처녀 귀신이라든가 뭐 몽달 귀신, 동자 귀신, 달걀 귀신, 물 귀신 뭐 그런 거. 정말 그런 귀신을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상고해야 돼요. 상고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여기는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이 두 라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율법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사실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누군가가 먼저 주신다고요. 율법을 모세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모세에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에게서 온 게 아니고 모세에게 준 자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그 당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그렇죠.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그 중보자 되는 모세에게 베풀었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천사들은 뭐냐 이거야 그럼. 천사들은. 천사들은. 이 천사들은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약속하신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 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까지. 이해가 가시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만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준 그 천사들이 줬다고 하는 천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길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너의 역할을 하고 있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하여진 것이다. 왜 더하여졌다고요? 왜? 지사님, 왜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왜 더해졌냐면 범법함으로 그랬다는 거. 범법함으로. 그러면 범법하기 때문에 율법을 더했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태어나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이전까지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만이 그 의원이신 그분이 내가 병자입니다라고 해야 그 병자를 치료해 준다고요.
그런데 내가 범법자기는 한데 내가 몰라 범법자인지를 몰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하여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으로 더 입혀준 거예요. 덧입혀준 거예요. 율법으로. 그 율법으로 덧입혀준 게 뭐냐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아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귀신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귀신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더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인데 율법을 더 덧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그 방법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 방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율법으로 덧입혀주지 않으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 신호등도 있고 뭐 횡단보도 뭐 저기 교통 법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에 대한 저기 그 교통 법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호등만 피해 가면은 나는 그 법규를 어긴 사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의인이 된다고요. 의인. 그런데 네가 의인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나는 신호등 잘 지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 진짜 신호등만 지키면 의인인지 하면 내가 법을 한번 더 줄게. 법을 내가 더 만들어 줘볼 테니까 네가 그걸 한번 잘 지키나 한번 보자. 그래서 율법을 더 주는 거예요. 법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 법을 따라서 막 그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법이 많을수록 못 지켜요? 지켜요. 못 지키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죄인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적으면 자기가 범법자라는 걸 잘 몰라. 근데 법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 도저히 나는 이 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이제 그거 아시죠? 그랬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들렸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귀신이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범법자로. 그러니까 귀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귀신 들려야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이 들려야 일단은. 다 그랬던, 우리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들린 자가 뭐라고 하냐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 질렀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35절을 가면은 이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이 회당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이 회당이. 왜 회당이 생겼느냐? 이스라엘에. 구약 성경을 보면 회당이 처음에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거든요. 회당이 왜 생기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끌려가니까 이방 나라로 끌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과는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성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제사에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데 외국으로 끌려가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용으로 이 회당을 한 거예요. 회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회당을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회당에서는 뭐 하는 거냐? 제사 지내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가르치고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느냐? 그것은 제사 제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복귀를 다 합니다.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 운영을 해요. 이스라엘 그 곳곳마다 마을마다 회당을 짓는데 이 10가구 이상 되면은 회당 하나씩 생겼다는 거예요. 10가구만 되면 그 마을에 회당을 하나 짓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이 거기서 가르치고 배우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주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들이 뭘 가르쳤느냐면 율법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귀신 들린 상태다.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율법 자체가 귀신이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상태에서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으로 가르치니까 이제 이들이 놀라면서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카다르토스예요. 아카다르토스, 뭐 아가달토스라고도 해요. 이게 더럽다, 뭐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귀신은 뭐냐면 다이모니온이 귀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모니온. 그 다음에 신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아카다르토스, 다이모니온, 푸뉴마예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뜻이. 푸뉴마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그래서 성령도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 그런데 이 귀신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 아니고 더러운 영 이런 뜻이에요. 더럽다. 그러니까 이 영 푸뉴마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 신적 존재는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도 신적 존재잖아요. 네? 복음도 신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율법을 덧입으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다.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군대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렸다. 이 들렸다라는 것은 에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선악과가 사실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를 하와가 딱 쳐다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선악과 나무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그냥 육신적인 차원으로 들려요. 육신적인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생명나무를 선악과 나무로 자기가 취한 거예요. 먹었잖아요. 딱 먹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취했다. 근데 그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잖아요.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자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들린 것이 위에서부터 씌워준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취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거예요.
내 수준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가 따먹었으니까 자기 책임이잖아요. 어? 율법 아래에 들어간 우리들도 다 내 책임인 거예요. 왜? 내가 먹은 거예요. 그건 다 내가 취한 거라고 내가. 그래서 능동태로 되어 있다고 이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걸 취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따먹고 누구를 줘요? 아담에게 주자, 아담에게. 근데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와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따먹은 율법의 말씀, 오해된 말씀, 표면적인 말씀을 누가 가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요. 가져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그걸 처리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는 순간 나라고 하는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귀신은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딱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소리부터 질러요. 신기하다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6절에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래요. 사람 넘어뜨리고 그런 상황들을 일으킨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하여간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러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세요? 소리를 질러. 아, 예수님이 능력자니까, 능력의 소유자니까,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곳곳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소리 질렀다. 그런데 귀신만 소리 지른 줄 알았더니 소리 지르신 분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 소리 질렀냐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셨어요. 그거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근데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그 임종하는 거 보셨어요? 임종하실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리 지르시던가요? 소리 지르는 거 못 봤잖아요. 소리 지를 기운도 없잖아요. 돌아가실 때쯤에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소리 질렀다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응? 몇 시간을 지났는데 소리 질를 기운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왜 소리 지르셨을까?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장 47절 마태복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분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진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게 해도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 나쁜 역을 맡은 빌라도라고 해도요, 빌라도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진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맞다고요, 이게. 왜 맞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소리 질렀냐면, 나는 엘리야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엘리야로 지금 죽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자, 큰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가 뭐냐면 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네는 뭐냐면 음성이라고도 해요. 음성.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이 포네인데 그 포네를 크게 큰 포네다 이거야. 큰 소리다 이거야. 큰 음성이다 이거예요. 큰 음성이다. 그러면 아들의 음성은 말씀일 거 아닙니까? 말씀. 말씀이죠. 그러면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말씀이 되겠죠. 큰 말씀. 그렇죠? 큰 말씀. 엘리야가 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큰 말씀이다 이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큰 말씀이에요. 왜 큰 말씀이냐면 보석을 포장지로 쌌는데 포장지가 커요? 보석이 커요? 포장지가 크죠? 그 포장지에 해당되는 말씀이 큰 소리예요. 큰 말씀, 큰 음성. 그럼 그 안에 있는 보석이 뭘까요? 더 귀하잖아요. 작지만 귀하잖아요. 작은 소리지 그것은 말하자면 작은 소리지만 값어치로 말하면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보석과 그 껍데기하고는 관계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관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말씀,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귀신이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귀신 자체가 큰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알죠? 주님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서는 형인데 형은 미워했다라는 거죠. 왜 미워하는다고 표현하겠어요? 형, 껍데기, 표면적인 말씀. 말씀은 버려져야 할 거니까.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아시죠?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나왔어요. 이삭은 사라에서 나왔죠. 근데 하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잖아요. 땅의 예루살렘. 언약. 언약인데 행위의 언약이고. 사라는 뭐예요? 자유하는 생명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면은 그 하갈을 떠올리면 돼요. 여자 하면은. 그 다음에 어머니 하면 누구를 떠올리면 되겠어요? 사라. 사라는 복음이고 하갈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리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자여 그러죠. 여자여. 응? 그럼 여자여 할 때는 하갈아 이런 뜻이에요. 하갈. 너는 율법이잖냐 지금. 근데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잖아. 이렇게 죽으면 당신 여자가 어머니가 될 거야 이런 뜻으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요한을 가리켜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요한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요한 보고
요한아 너는 어머니로 섬겨라. 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여자인데 어머니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어머니 측면의 그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만 보면 큰 소리를 지르냐? 나는 큰 말입니다. 당신도 육체로는 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리 쳤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잖냐? 이제 이런 말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7장 아까 47절을 봤잖아요.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또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다라는 말씀은 율법으로서 큰 말씀이 이제 죽은 거예요. 큰 말씀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다 이루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이루셨다.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귀신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큰 자, 먼저 된 자, 표면적 율법이 되어서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듣는 자들은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귀신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도 귀신이었구나. 그런데 귀신과 똑같은 상태로 오셔서 죽어주셨구나, 주님이. 근데 주님은 원래 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죄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죄의 모양만. 귀신의 모양만 있는 거라고요. 그분이 죽으심은 세상 임금으로서 죽은 것도 되고 귀신이 죽은 것도 되고 마귀로 죽은 것도 되고 죄인이 되어 죽은 것도 되고 어떻게 표현하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누가복음 이어서 4장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자,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아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이게 아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는데 말은 누가 하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귀신이 말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자, 아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라고 하는 속에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요 라고 했을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표면적 율법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어가면 그 표면적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 당신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당신은 나와 귀신인 나와 함께 묶여서 당신이 죽어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요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상관이 있어야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도 하갈과 같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의미잖아요. 다. 여자에게서 난 거나 율법 아래에서 난 거나 율법이 되어줬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님이. 다시 말하면 오늘 귀신이잖아요. 주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으로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표현이 될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털이 있잖아요. 털. 털이 뭘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털을. 그래서 그 누구죠? 에서가 털 많잖아요. 야곱은 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팔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 속일 때 어떻게 해요? 팔에다가 염소털인가? 염소털을 붙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해주잖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죄인이 아닌데 털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털은 죄를 의미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다리에 털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털을 좀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제거하는 방법 중에 이 젤을 바르는 게 있어요. 이게 화학약품인가요? 발라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굳어지면서 털과 그 약품이 하나가 돼요. 그럼 약품을 이렇게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털도 같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제거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거기다가 율법을 더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털과 그 약품이 하나가 되자. 하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죄를 화학약품을 딱 닦고 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잖아요. 죄. 그게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생각도 동시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신 겁니다. 법을 더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제 계속 묻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멸하러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맞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멸하느냐. 자신이 모두 덮어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 귀신 들린 자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사람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더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잘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쳤잖아요.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죠?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놀랬다고. 놀랬다고 하는 것 속에는 이제 다 깨달은 거잖아요. 예? 복음 안에, 참 그 율법 안에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구나. 율법을 뒤집으니까 은혜와 진리구나, 그것이. 그것을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35절. 35절. 이제 여기 좀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35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책망이에요. 꾸짖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에 귀신은 큰 소리를 쳤잖아요. 내가 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복음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네가 큰 자였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잠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잠잠해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넘어뜨린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무리 중에 넘어뜨렸다고 했는데 무리가 뭐냐면 메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무리 중이라고 한 것은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사람들 그 가운데에 중간에 이런 뜻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중간 가운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넘어뜨리고 되어 있죠. 이 넘어뜨리다고 하는 단어가 흐립토라고 되어 있는 흐립토. 흐립토는 던지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 그럼 이걸 무얼 연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30절까지 했잖아요. 30절, 29절, 30절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절벽으로 걔네들이 이제 밀쳤잖아요. 주님을 밀쳤는데 주님은 그들의 가운데를 지나갔다고 돼 있죠.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쪼갰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회개했다라는 건 뭐냐면 돌판이 깨진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돌판, 첫 번째 돌판이 내던져서 깨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과 똑같아요. 응? 내던지다, 넘어뜨리다가 내던지다, 내팽개치다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자가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이다 이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돌판,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내던져가지고 중심을 깨버린 거예요. 가운데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회개시킨 거죠. 회개시킨 거. 회개시킨 거예요. 그것을 귀신이 뭐 넘어뜨리고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은 30절에서 그들의 중간을 지나간 거나 오늘 여기서 귀신이 넘어뜨린 거나 다 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 그런데
그렇게 넘어뜨려도 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상하지 않는 것이 상할 정도가 아니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 36절 이제 다 왔습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다 하더라.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 놀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다 놀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기 때문에 놀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놀래야 돼요. 계속 놀래야 되고요. 계속 놀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랄 때마다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잘못된 게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어떠한 로고스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로고스는 성경 66권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안에 표면과 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로고스 중에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도대체 이게 표면적 말씀이냐 이면적 말씀이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면적인 말씀이 그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말씀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네? 그러니까 귀신을 명했을 때 나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면적인 노고스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권위는 뭐고 능력은 뭐냐?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엑수시아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설명해 드렸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분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이적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이게.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 권위, 그 엑수시아예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디나미스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말씀은 그 이면적인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 때문에 표면적 말씀과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듣고 쓰고 난리를 쳐도요, 내 생각이 안 바뀝니다. 내 안에서 그 바뀌는, 변화되는 이적은 볼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들으면 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귀신을 나가게 하는 로고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찾지는 마시고 마가복음 1장에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겨우니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자, 아까는 귀신들이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명하니까 순종했다라고 해요. 표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나간 거나 순종한 거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 눈에 보이도록 어디 거품 물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면 그것이 귀신이 나간 것이고 순종한 거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뭐라 하면 여기서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없는 표현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은 옛 교훈이라면 옛 교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교훈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은 율법이라면 그리스도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자 37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라는 말을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각자에게. 이 사방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건 내 안에서 그 소문이 퍼진다는 의미는 뭘까 이거예요. 소문이 퍼진다는 의미는. 이것은 복음이 점점 떠나가고 잠시 율법이 떠나가고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떡은 뭐냐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만나는 그 만나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만나가 상징을 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만나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사람이 율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건 뭐냐 복음이다.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점점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소문이 더 크게 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도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으로 붙잡은 그 표면적 율법을 깨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살리시고 두 번째로는 병자를 고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